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는 진리를 설파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구별하며 아집과 이기심으로 경쟁하고 증오하면서 혼란에 빠져듭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이 아닌 바깥에서 법을 구하고 생활과 동떨어진 곳에서 따로 도를 찾으려 합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겨 도량을 세우고 생활 불교에 큰 반향을 일으킨 분이 계시니 바로 대행 스님입니다. 대행 스님은 일제 침략기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고행의 산중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 스님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을 위해 직선적이면서 통렬한 가르침으로 진리의 길을 전하고 2012년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 수억 억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키고 이렇게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의 바로 주장자입니다. 스님은 1972년 산속이 아닌 도심을 선택하여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 선원을 세웠습니다. 연일 쉬지 않고 이어졌던 스님의 자비로운 법문은 누구에게나 간명하고 쉬운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좀 더 편리하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하고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문 경전을 뜻으로 풀이하여 우리말로 전함으로써 진리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이러한 마음의 이치에 곡을 붙여 만든 산법가는 남녀노소가 언제 어디서든 노래로서 불법의 향기에 젖어들 수 있게 합니다. 선원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밀려오는 출가 제자와 신도들로 가득 채워졌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참된 진리가 시대와 공간에 걸림이 없듯 스님의 가르침 또한 바람처럼 번져가 한국 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동적인 포교로 이어졌습니다. 안양의 본원 외에 1982년 충북 음성의 광명 선원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 광주 등 국내에 15개의 지원이 생겨났는데 모두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개원했습니다. 또한 스님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한 법문의 번역 작업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전 인류의 정신적인 차원을 높이고 세계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모두에게 마음 공부가 절실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현실에 닿아 1987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모건힐 지원을 필두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투구만, 캐나다, 워싱턴, 독일, 태국, 브라질 등 10개 지역의 국외 지원이 열렸는데 이 또한 현지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선언에는 여성 신도 중심의 한국 불교 현실과 달리 남성 신도와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스님은 젊은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기울였기에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까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연등축제와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불교, 생활 불교의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어린이 법회도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이제 선언에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소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무대에서 보거나 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고 선언에 있다 보면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마음내는 그런 방향들이 저 혼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쪽도 나도 다 이루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있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다 그냥 선언에서 배운 것들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고요. 선언에 올 수 있게 한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도 할 수 있고 나라에 충성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지혜가 넓어지면은 시각적 촉각 후각이 감각이 발전이 돼 자꾸 발전이 돼서 그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게 앞뒤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앞으로 일을 해나갈 때 통솔력이 생기고 우주의 주인이 되고 또는 지구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너희 가정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라 이 소리다. 알았지? 인간은 세간의 출세와 부를 성취해가는 것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될 무렵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생기면 또다시 사회적인 성공의 조건들만을 채워주기에 급급하죠. 왜냐하면 부모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첨단을 향해 가며 점점 어둡게 느껴지는 미래. 이러한 때에 스님은 마음의 발전을 통해 물질 세계를 밝게 하는 이치를 전하셨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길이 바로 인류와 미래의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음 선언은 지금도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원에서 많은 이들이 스님의 뜻을 이어 각박한 현실의 삶을 변화하고 내면의 참나를 발견해가는 마음 공부의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